야, 땜! 진짜 큰일 난데? 아, 너무 무서워! 그래, 그냥 가! 아! 아!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얘들아! 아, 오늘 3부 끝난다, 이제! 으야. 아, 멀쩡한 집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야,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넓은 지형을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 불면증 트라우마. 아, 여기도 불면증 걸리는 거 아니겠지? 여기 사이에도 길이 있네요? 여기 잠깐만 보자. 저건 뭐야? 늑대야? 엥? 늑대가 왜 여기 죽어있지? 여기가 어딜까? 야, 늑대 짱 많아. 으아, 무서워.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딱 그려주고 반대편이네. 산등성이 반대편. 야, 더 가까이 가지 말자. 우리 길 따라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체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쟤네 설마 끝까지 쫓아오나? 야, 저 부서진 집들 사이에 저 오른쪽에 무빙! 무빙! 야, 개새끼! 아파. 다행히 출혈은 없는데. 겠네. 저 집 좀 멀쩡해 보이지 않냐? 저거? 저거? 저기로 가자. 저 괜찮아 보여. 아래쪽이 눈으로 덮여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생각보다 지금 집이 외관이 되게 멀쩡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저기에 모든 짐을 다 풀고 제발 제작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멀쩡해, 멀쩡해. 그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차가 있네. 못 쓰는 차지만. 얘가 어딜까? 어, 설마. 아, 진짜 못 들어감? 야. 아, 진짜 못 들어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네? 야! 진짜? 와, 진짜! 야, X댐! 진짜 큰일 난데? 야! 야, 일단 아무데나 숨을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들어와. 들어와. 아, 여기 있으니까 더 못 싸우는 것 같아, 우리. 제발 그냥 가! 예, 도망쳐! 에! 야, 확실히 얘네 상대할 땐 권총이 낫다. 꺼져! 몇 마리야, 미친!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얘들아! 오늘 덜렁다크 3부 끝이다. 저기 곰탱이도 있다. 아, 오늘 3부 끝난다, 이제. 이대로 죽는 것인가? 아, 진짜 끝났다. 진통제.
진통제가 문제가 아니고 붕대, 붕대. 출혈. 항생제, 항생제. 소독약. 아, 지금 어떻게 버텼는데 지금 생명력이 너무 낮아요. 일단 길 따라서 계속 가야겠지? 여기 무스도 있네? 와, 씨. 와, 진짜 무서워. 어, 저기 낚시터가 있어. 낚시터. 낚시터로 갈까? 낚시터. 그래, 낚시터에서 자자.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 저 늑대 많은 거 봐. 와. 느림보 호수. 낚시터가 안전지대여서 저기 들어가도 공격을 받지 않아요. 네, 저기서 재정별합시다. 따뜻하게 몸도 데피고. 무스야,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야, 마침 딱 이 불지피라고 장작이 될까지 바로 불 붙여주기. 아, 살았다.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체온 오른다. 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워서. 여기가 유독 회색 늑대들이 많네. 회색 늑대들이 단체로 계속 이렇게 저를 약간 둘러싸서 사냥하듯이 그러거든요. 물 만들자, 물. 이 좋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지. 그리고 무스도 잡자. 아, 야, 몸 좀 데피고요. 어우, 추워, 씨. 여기 안에서 저격하면 안 되냐고? 할 수는 있어. 근데 한 번에 못 잡으면 도망가요. 가까이 가서 써야 돼. 화살로 한 방 안 되냐고요? 활 아까 버렸잖아. 활이 없어. 무스가 뭐 어디로 도망가거나 하진 않겠지? 생각보다 체온이 너무 느리게 올라가는데? 체감 온도가 2도야. 근데 옷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나? 아니, 온갖 보너스가 30인데. 아, 아까 물리면서 좀 많이 뜯겼다. 상태가 좀. 이거 건틀릿 수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80이야, 또. 확실하게 보내주자. 무스야, 무스 무스. 더 가까워지면 경계할 것 같으니까 기어서 갑시다. 어, 도망가네. 나 너무 추워. 나 손 덜덜덜 떠는 거 보고 나 진짜 기겁했네. 아, 그냥 가라고 해. 아, 뭐 멀리 도망가지도 않네. 아, 근데 여기 문이라도 달려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아, 너무 춥다. 야, 그리고 장작도 모자라. 장작이 갖고 와야 돼, 장작이. 얘들아,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평소에는 땅바닥에 그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었으면서 왜 안 보여, 필요할 때. 얘들아, 다 어딨어? 나 얼어 죽는 꼴 볼 거야? 덜렁다크 끝난다. 얘들아! Later. 와, 진짜 나무 하나도 없어. 잔가지라도 좀 주지. 잔가지다. 와, 진짜 최악, 최악. 어, 저기 나무 좀 있다. 저기 가까이 가면 뭐가 있을 거야. 어, 야, 지금 보니까 저 높은 곳에 밧줄이 있네. 와, 저긴 또 뭐 하는 곳일까. 너무 궁금하다. 길 따라서 가는 걸 멈추고 저기로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죠? 나무가 하나도. 아, 바람까지 세게 불어가지고. 일단 지금 식량은 문제가 안 돼. 얼어 죽는 게 문제야. 야, 나 생명력 계속 단다. 진짜 미치겠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나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2-1부꼴 나는데. 야, 무스 한 대만 더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일단 재정비. 다른 생각 하지 마. 일단 살아야 돼. 살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아, 추워. 넣을 수 있는 거? 삼나무 장작과 나무 막대 10개. 좋아. 내 시간으로 늘었어. 오케이. 아, 장작을 많이 넣어서 지금 플러스 20도다. 좋다. 따뜻하다. 이것들 구석으로 이렇게 치워주고. 이렇게 놔주고. 여기 이렇게 탁 깔아주면 아늑한 저의 아름다운 보금자리 완성. 여기 안에서 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잠자지 말고. 잠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딱 한 시간만 있으면 체온이 부악! 됐어. 이제 저 친구 조지러 가겠습니다. 가자. 모스야, 맞짱 뜨자!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오케이, 컷! 오케이! 자, 이제 바로 채취 들어갑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이제 문제가 없겠네요. 고맙다. 야, 200일 기념일 진짜 거하게 치르네. 덕분에 호사를 누리네요. 고기 다 굽고 자자. 이제 슬 자야 되는데. 아, 나 이럴 때가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자도 될까, 얘들아? 아, 나 여기서 자는 게 진짜 제일 무서운데. 집안 판정이라 못 오지 않냐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어 죽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서 날씨 안 좋으면 그대로 동사합니다. 3시간씩 끊어서 자자고. 그래, 그게 맞다. 일단 이 불을 쬐면서 3시간을 편하게 자야 할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고기를 못 구워. 고기 다 굽고 자야 돼. 아, 또 이게 구울 수 있는 스팟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회복을 돕는 음식은 제가 알기론 고급 음식밖에 없어요. 생명력 올려주는 거는 딱히 없는 듯? 그냥 자는 게 최고. 허브티는요, 멀쩡도를 더 적은 잠을 자면서 깊은 숙면을 취해서 멀쩡도가 빨리 차. 생명력이 오르는 게 아니야. 일단 생명 게이지는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찰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 얘들아. 나 덜렁다크 프로야. 우리 200일째잖아?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잘 살아남을 거라고? 그렇게 200일 맞이하면서 사망. 일단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야, 무스고기 아주 두툼하이. 응? 야, 1125야. 미쳤다. 늑대고기랑은 아주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스테이크 그 자체. 어? 뭐야? 오로라가 뜬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밝지? 왜 붉은 기운이 있지? 지금 석양이 지고 있는 건가? 몰라. 좀 더 있어 보면 알겠지. 일단 한 시간 자자. 한 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 알맞게 구워져 있을 듯. 오케이, 하나 더. 와, 달 뭐야, 멋있다. 아까는 진짜 그냥 석양이었나봐요. 지금 내 입김이 빨간 건 스토브에서 나오는 불빛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아닌 것 같아. 여전히 춥네. 한 시간 또 자겠습니다. 다 구웠고 이제 1시간 반은 푹 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괜찮냐는 거지. 하... 개털된 선침낭 너만 믿는다 진짜.
자자. 아, 끊어서 잘게요. 5시간. 아, 근데 끊어서 자면 효율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체감상. 진짜 그런지는 내가 아직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 어? 이 소리는... 어! 반응이 있어요! 가야 되나? 야, 미친, 너무 추워, 근데!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야, 그래도 영하 8도인데? 8도 비빔면 먹고 싶다. 야, 여기가 근데 확실히 너무 춥다. 춥기는 진짜 미친 듯이 춥네. 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다. 그냥 지금이라도 출발을 할까? 지금 출발해서 길 따라 가면은 저기 붉은색 불빛 보여요? 저 기지 쪽으로 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자. 이거 지금 여기 계속 있어봤자 저체온증 밖에 더 걸려? 빨리 가는 게 나아. 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들어가. 다시 들어가. 들어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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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거기에 보름달까지 떠버렸으니. 아, 보름달이 아니라 오로라. 얘네 여기까지 올 텐데 쟤네 다 죽여버리고 가자. 와, 안 죽는 거 봐. 와, 씨. 원래 보통 두 대 맞으면 죽는데. 아, 이거 진짜 못 벗어나겠는데? 침대 온기 보너스가 7.8이야!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8인데 0.2도 차이로 체온이 닳고 있어. 아, 한 시간 버티자. 체감 온도가 빨간색이었다가 하얀색이었다가. 어, 한 시간 여기서 버티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가보자. 들키지 않고 가면 돼. 조금 있으면 낮이야.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무전기 안 꺼내냐고요? 지금 일단 방향은 여기가 맞아. 얼추 맞으니까 그냥 안 꺼내고 가고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 나 이 상태로 못 돌아다녀. 그냥 이 길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딱 보니까 기지랑 지금 봐봐. 아까 보였던 그 붉은 불빛이랑 딱 그 라인이 맞잖아. 방향이 아마 거기가 맞을 거야. 어? 뭐야? 나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 저기 늑대 부딪힐 것 같은데? 언덕에 집 있지 않냐고요? 어디요? 난 안 보이는데? 잘못 본 거 아닐까? 길 따라 올라가는 길에 집이 있다고? 어디? 어? 저거 집이냐? 살짝 뾰족한 거 보인다, 그지? 저거 보임? 저게 그 우리가 찾던 C스팟이냐? 뭐야, 미친, 진짜 집이야. 이거 어떻게 봤어? C다, C! 오르나리스! 오케이! 오늘 여기서 보내자. 와, 체온 올라가는 속도 봐. 역시 죽으란 법은 없군요. 개꿀잠. 좋다. 오늘도 어떻게 잘 이겨냈? 응? 오래된 손편지. 안녕하세요, 스티븐 씨. 북쪽 능선에 대한 폭파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사면이 기울어져서 사라와 루이스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 새 송수신기를 테스트할 기회는 얻었습니다. 고물입니다. 요즘 본토에 많은 물건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여기 나와 있었으니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찍 돌아올 테니 미리 보내려고 이걸 쓰는 겁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택배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D.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군요. 자, 재정비가 끝났습니다. 아유, 맑은 하늘! 아, 담어말 맛이 나는구만. 가볼까? 야, 근데 길이 이렇게 돼 있네? 뭐지?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뭐가 나오지 도대체? 상습 침수지. 어? 설마 이대로 여기에서 길이 끊기나? 아, 그렇네. 야, 길이 끊기네. 길이 없어. 뭐야? 분명히 내가 지나온 길인데 왜 이렇게 늑대가 많아졌지? 200일 기념 축하 파티야? 쟤 운다, 쟤 운다. 아, 늦었다. 이렇게 한 마리 컷. 어, 어그로 바로 풀렸다. 한 마리 잡으니까. 근데 그러면 저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길을 좀 찾아봐야겠는걸? 아까 그 밧줄 거긴 아니죠? 그거 저기에요, 저기! 완전 반대편. 설마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산등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가? 아우 어지러워. 개 엇간데. 그렇게까지 쓰레기 게임은 아닐 거야, 덜렁다크가. 난 믿어. 난 덜렁다크를 믿어. 그러나 저러나 이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동굴이 있나? 어? 저기 저기 동굴인가? 아, 근데 이대로 달립니다. 다리 부러짐. 어, 여기 움푹 파인 곳이 아마 동굴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없구요. 그냥 파인 곳이구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시봉방. 아니, 저기, 저 건물 참 궁금하단 말이지. 저기 뭘까? 기상 관측소겠지? 미션에 쓰여있는 대로?